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게임에 열중해 있는 한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 돈다발을 들고 있는 남자. 남자는 김씨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은 나이 드시고 하는 분들 내가 하루에 보통 못 줘서 한 만 배소 이상은 사람들 나눠. 네요. 나도 했어. 왜냐 뭐 밥 못 먹고 갈 데 없고 잠자리 없고. 처음에 나는 이 카지노 자체를 몰랐어요. 카지노는 몰랐고 제가 공부를 이제 영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고모부가 세관 김포 세관장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알게 된 연예인들이 몇 명이세요. 기획사 사장들이지. 그때는 누구를 처음 알았냐면 신랑 유회장을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아버님부터 이제 그분을 알면서 그때 이제 연예인사가 한국을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90년대 외국을 나가려면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뭐 여권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정부에 가서 외국 나가면 소양교육을 그 당시 뭐였죠? 예, 소양교육을 받고 외국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에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좀 같이 통역도 좀 해주고 관광도 하면서 같이 좀 가면서 카지노 안내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까지 총 9명이 그때 당시 TV PD, TV 프로듀서 4명. 그 다음 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모씨 4명. 저까지 제가 9명이 라스베가스 갔어요. 가고 첫날 딱 가서 그때 당시 우리가 총 갖고 간 돈이 1인당 US 달러로 한 10만에서 15만 달러 정도씩 들어갔어요. 총합해 한 10억 정도가 됐지. 근데 그걸 들고 이제 재미가 아주 바카라 게임을 하는데 이 줄이 내려가고 그게 이제 22개가 때리죠. 예. 그거 계속 이제 전부 다 오래 때리겠지. 그래가 그거 끝나고 또 그 다음 주에서 또 치고받고 하는 빙봉이 또 14개. 그것도 그래가 그날 저녁에 8명이서 총액 한 270억 가겠다. 이 돈을 그렇게 따보니까 카지노에서 난리가 난 거지. 카지노 뭐 위에 높은 놈들도 다 내려온다. 난리 뒤에 앵글들 그때 거지들 라스베가스는 거지들이 어마어마하대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뒤에 앵글이들이 사장님 플레이 한번 가시죠. 뱅커 가시죠. 이래가 플레이 맞으면 제발 맞지 않습니까? 내가 50달러 100달러 그들 갖고 인사하면 수도 없이 돼요. 근데 그래서 게임하다가 이제 돈이 한 우리가 좀 많이 따게 될건데 특별심 올라갔지. VIP 올라가고 이제 그날 밤새도 따고 나니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그때 당시 이제 교민사에 이제 소문이 다 났는 거라. 나는 막 무슨 그러니까 이런 협회 이런 데서 막 돈 좀 달라고 막 수도 없이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 뭐 1000달러지 1000달러 막 주고 뭐 속된 말로 그때 당시 제일 비싼 콜거리 US로 1000달러 하더라. 하권대도 1000달러 뭐 그거 한 수영장 불러가고 수영장에 불러가고 파티하고 항해선진 몇 개 난리를 때린 거지. 막 속된 말로 그때야 막 전부 다 야 막 이제 응? 그날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게 다 이랬어. 다 이러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거 이제 카지노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린다 김이라고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카지노 한국 쪽
한국 사람을 담당하는 여자가 있어요. 백을 밀어주겠다 이거라. 돈을 밀어줄 테니까 게임을 더 해라. 더 해라. 왜? 우리 게임하는 거 보니까 이동주도 막 참 그렇겠다 그래. 처음에 얼마를 받았냐면 우리가 500만 달러를 받아. 다리고 또 500만 달러를 받아. 1000만 달러를 받아서 게임을 했는데 다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730만인가 750만인가 그때 달래가 받아가 그것도 다이렉 보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 써주고 한국으로 갔겠다. 그러고 이제 날아왔는데 날아와서 이제 약속 날짜가 내가 그 여자가 들어왔다. 돈을 갚으려니까 전부 다 아까우니까 생도 아닙니까? 전부 배짜라 해본 거야. 그 여자는 가면 마피아들한테 정말 좋잖아요. 그럼 여자가 식물을 했던데. 전부 다 잡히는 거지. 그래갖고 방송 정지 처분되고, 누구는 저 프로듀션 다 잘리고, 신문에 막 침매도 크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그거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집에서 내는 한국에 있고 집에서 싱가포르로 갔어요.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다가 보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93년도 5월 13일 날 말레이시아로 이제 들어왔지. 들어와서 한국 바베큐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가지고 식당이고 뭐 술집이고 체리면서 이제 돈이 좀 벌어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뭘 했냐면 이제 처음으로 겐팅 하일랜드나 도박장 가봤지. 가니까 막 지상 나고 있더라고. 해발 2000m에 딱 있어요. 뭐 공기 좋지 뭐 하지 막 엄청나더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온 거지. 그래 뭐 유명한 건달들도 넘어오고 뭐 다 이제 아는 건달들이지. 뭐 한국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건달들이 이제 보따리 사갖고 내 있다고 넘어와서 이제 가지마에서 도박을 하는 거야. 하루 저녁에 뭐 100억도 땄다가 뭐 100억도 잃었다 할 정도로 크게 이제 게임들을 했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VIP들은 따로 이제 가서 게임을 하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아마 여기 카지노로 올라가셨다 그래도 오바카라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바카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카지노의 최고 경기를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이 오바카라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 카지노에서는 자기들이 주는 맥시멈만 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페이를 안 하는데 이 대표님하고 나하고 반대편이야. 내가 플레이에 10억을 가면 이 대표님도 10억을 가고 카지노에서 1억의 맥시멈이면 내가 101억을 가고 이 대표님이 100억을 가면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카지노에서는 많이 간 쪽이 이기면 자기들이 걸어놓은 맥시멈만 주는 거고 작게 간 쪽이 가서 이기면 자기들은 그 맥시멈을 다 먹는 거고 뱅크가 나왔을 때는 그 수수료를 다 먹는 거예요. 이 오바카라예요. 금액을 1000억을 걸을 수도 있고 1조를 걸을 수도 있어. 상대방끼리 싸움을 하는 그러면 인도네시아 애들이 큽니다. 인도네시아 그룹이. 태국 그룹은 무지막지하게도 큽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그룹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그 바카라는 뭐 따로 돼 있어요. 일반 매장이었고 VIP 중에서도 오바카라는 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정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억 준비한다면 이것도 100억 준비하고 그럼 같이 100억씩을 딱 들고 들어가면 오바카라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뭐 그 갠팅에서 만약에 카지노 쪽에서 10억을 걸어주면 맥시멈을 그럼 그 10억만 서로 디퍼런스가 차이 안 나면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하는 거죠. 카드 두 장 딱 석 장 쪼으면서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카지노에서는 그렇게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카지노 가도 100억씩 이렇게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바카라만 그게 가능해요. 뭐 하루 저녁에 오바카라가 1000억도 따고 500억도 잃고 한 번 카드 까면 뭐 100억, 2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카드 두 장 까면 이쪽에서 막 날리고 바카라 나오라고 이쪽에서는 또 일곱 잡으면 여섯 나오라고 날리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임을 그 오바카라를 해보게 되면 다른 바카라는 또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오바카라를 해서 처음에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땄지. 어마어마하게 땄지. 그 돈 가지고 이제 쓰고 다니는 거예요. 명품이란 명품. 지금 제가 이 신고 있는 이 구두가 얼마짜리냐 그러면 페라가온 제신형입니다. 하고 돈 130만 원이에요. 구두 한 클래. 이런 거 뭐 가서 새로 나온 거 한 열대 클래씩 사신고. 조지 할머니 정장 1000만 원짜리. 밖을 하나 뭐 700만 원짜리 뭐 시계 뭐 몇 억짜리 시계 한 파텍이나 피아제트 뭐 수시로 뭐 사고 끼고 팔고 롤렉스 같은 이런 거 하나 쳐다봐 뭐 그렇게 돈을 따고 얼고 하면서 생활하는 게 밑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완전 뭐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카지노를 하다 보니, 뭐, 돈이 도가지 않게, 여기다가 뭐,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돈이 엄청나게, 자고 일어나면 뭐, 속된 말로 한국 돈으로 뭐, 몇 억씩 벌어지시니. 뭐, 그러다 보니 뭐, 정부 쪽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한인의 이름으로 해갖고 막, 도네이션도 하고.